안녕하십니까. 미용 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르노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아르노보의 이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운동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에 이르러서 신조형주의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디자인이나 문양이나 이렇게 스타일들이, 아, 이런 쪽에서 출발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흐름만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독일 공장 연맹의 성립과 베르크 분투의 운동, 그리고 당시의 포비즘, 포디즘은 이제 야수주의죠. 예, 마티스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많이 됐는데, 이들은 이를테면은, 색채를 해방시킨 거죠. 색채의 해방의 의미는 뭐냐면은,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은 꼭 어떻게 해요? 살색으로 그리죠? 근데 얼굴은 이제 파랑으로 그린다던가, 얼굴과는 다른 색으로 그림으로써 어때요? 색채를 해방시킨 거죠. 요러한 이들이 활동이 활발했을 때, 헤르만 무테지우스와 앙리 반데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하면 이념의 차이가 막 생기고, 견해가 틀리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두 가지 예술이 이제 나눠지면서도 또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이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독일 공장 연맹의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이렇게 포스터들, 이런 게 이제 구성주의 이런 영향이 미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엔나 공방이 있는데, 자, 발생지는 비엔나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적인 문양이나 기하학적 모티브로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드나 체크무늬, 이렇게 네모, 이렇게 기하학적 모티브를 많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 장식적이고 17세기 바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한 느낌이 많이 표현되고요. 근데 이제 이들의 활동상을 살펴보면은 디자이너와 장인의 평등 향상에 주력했고, 공방에서 생산된 모든 디자인에 양자의 모노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도적이고 진보적인 비엔나 미술 공예 생산 조합으로 분리파, 비엔나 분리파 있죠? 그쪽을 이제 계승하게 되었고, 자, 구매력을 고려한 질과 가격의 타협을 거부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제한시킨 게 이제 비엔나 공방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계주의, 모더니즘을 이끈 단체는 독일 공장 연맹이에요. 그래서 발생지는 독일이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특성을 보면은 순수하고 치장하지 않은 표면, 기능적 디자인을 이제 특성으로 내걸었고요. 주요 상황은 디자인의 윤리적, 미학적 중요성을 신봉하였고, 표준화와 개별적 논쟁으로 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산업과 디자인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공장 연맹은 유켄트 스타일의 자연주의적 형식을 좀 더 형식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 언어로 대책하는 길을 모색하였죠. 그래서 이 그룹은 미술 공예 운동처럼 과거 복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산업화가 독일 민족 문화에 위협이 된다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디자인의 윤리적인 미학적 중요성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뭐 리머 슈미트, 브루노 파울 이런 등등의 디자이너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회원수가 3,000명이나 이르는 단체였죠. 그러니까 큰 단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 흐름 쪽으로만 많이 이해하면요,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 퓨처리즘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패션에서도 퓨처리즘, 예, 미래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쇼들을 보면, 이번엔 퓨처리즘이다, 이번에는 뭐 아방가르드다, 이번은 뭐 네오다다이즘이다, 이런 걸 표방해요. 이번에는 뭐 해체주의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파들에 의한 운동의 근본 정신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디자이너라면 이러한 흐름을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디자인 활동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는
커다란 차이가 만들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 미래파를 살펴보면 미래파는요. 자, 발생지는 이태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성은 미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역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땐 자, 표현적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미술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하는데 글자 문양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다음 자, 레이아웃에 대한 전통적 규칙을 파괴하였고 건축적으로 보면 마감이 될 덜된 표면 처리. 요즘 보면 어때요? 요즘 우리 인테리어 식당이나 이렇게 유명한 옷집들 가면 어때요? 밑에가 보면은 완성이 덜 된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안도 타다오라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콘크리트와 빛을 이용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때 미래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여서 좀 덜 처리된 표면 처리, 그다음에 휩쓸어가는 역동적인 형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요즘 퓨처리즘 몇 년 동안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주요 상을 보면 예술가에서 비즈니스처럼 기획되고 운영된 최초의 운동이에요. 비즈니스처럼 계획된 거죠. 그리고 운영되었다라는 거. 기술의 진보를 환영하고 모던 시대의 역동성과 잠재성을 찬양하고, 자, 마리네티의 인상적인 타이포그래피는 생생한 도상적 그림적이죠. 그림을 그리는 듯한 글씨체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문법, 구두법, 판형을 포기하였죠. 그래서 전쟁의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고 전 작품에서 전쟁을 찬양한 것이 미래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르데코였는데 아르는 예술이었죠. 아트, 그 다음에 데코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주요 발생지는 프랑스와 미국이었고 주요 특성은 기하학적이며 계단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직선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선명한 색상, 날카로운 가장자리, 이걸 우리가 엣지 있다고 그러죠. 라운드로 처리된 모퉁이. 그 다음에 이제 값비싼 재료를 써서 에나멜, 상아, 청동, 광택이 나는 도를 사용하였고 대량 생산 소재로는 크롬, 색상유리, 합성수지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자, 아르데코는요. 의상이나 패션 쪽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들의 사항을 살펴보면 여행, 속도, 사치 등을 찬양하며 생생한 색, 비비드 칼라라고 그러죠. 평면적이고 각진 형태를 표현함. 그래서 기하학적 스타일링을 추구하며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집트도 보면 기하학적 문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집트 예술은 보면 정면성의 예술을 특징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고도로 장식된 표현에서의 1930년대의 우아한 기능주의 시대, 유선형의 금속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식과 표현을 서술한 용어이죠. 아르데코는. 그래서 1925년 파리 국제 장식 산업 미술전의 장식 미술에서 유래하였으며, 후기 아르노보 이후 바우하우스적 디자인이 확립되기까지. 자, 바우하우스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거고, 그러면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바우하우스 디자인 확립에까지 절충적 모던 양식을 일컫는다 라고 하고요. 주제와 기법은 사실상 1차 세계대전 이후 얻게 된 강박관념인 속도에 대한 은유로 모던 디자인과 합리적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원시적, 이국적, 동양적 형식을 내포하고 근대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 노골적인 색채, 역동적인 기하학자의 나열, 반짝거리고 반사되는 표면은 당시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동 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힘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추상화시켰죠. 그래서 아르데코풍 의상은 강하고 원색적인 색, 비비드 컬러죠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보다는 단순함을 강조한 기능적 라인으로 변모하며 현대 여성의 모태를 마련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패션 이렇게 광고 보면 단순함, 기능성 이런 거. 요새 기능성 옷 해가지고 아웃도어가 어때요? 스포츠식으로 일상복이 많이 됐죠. 이런 의아한 아르데코 양식을 많이 따지는 거죠. 우리 머리도 어때요? 많이 단순화됐잖아요. 요즘 무거운 듯한 보부, 직선적인 라인. 다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아르데코풍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헤어 분야가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적 매출도 어때요? 더 부가가치를 높게 잡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첨가돼가지고 되었을 때 미용실에서의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더 힘내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자, 소용돌이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발생지는 영국이고 그 다음에 주요 특성은 기하학적 추상, 분명한 윤곽,
종종 2D 형식을 취함. 평면적이면서 힘찬 색상. 주요 사항은요, 예술적 열정을 억누른다고 여긴 빅토리아주의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신기하학적 추상을 발전시켰고, 기계주의에 대한 기대와 공포를 함께 작품에 결합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이즘. 우리 다다이즘 많이 배웠고, 저도 이제 다다이즘을 많이 좋아해요. 자, 발생지는 쥐리이고요. 다다란 프랑스어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 이거를 다다라고 그래요. 자, 다다는 뭐라고요?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 그래서 다다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 공허함이죠. 공허함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이 없으며, 자, 언어와 이미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요시 여겼고, 타입 형태와 치수의 복합적 사용을 하였고, 구문논적이고 대담하고 변칙적인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프로몽타주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보면은 더 웨이빙 오먼, 그렇죠? 바람처럼 펄럭거리는 사랑을 표현했고, 그 의미는 주체할 수 없는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새로운 재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의 집중.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헤어, 기존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다다이즘을 많이 표방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대에 와서는 다다이즘의 하나가 더 듣죠. 뉴라는 네오 표현, 네오 다다이즘, 새로운 다다이즘에 대한 해석. 그걸 통해서 패션이나 우리 헤어 디자인에서 많이 차용되고 있죠.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로 그래픽 디자인, 특히 타이포그래피에 영향을 미침. 타이포그래피가 그랬죠. 글자를 통한 변형이죠. 자, 그래서 정해진 형식적 특성이 없음. 그래서 1915년에서 20년 경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반문명, 반합리적, 반이성주의를 내세운 예술운동으로서 자, 쥐리에서 잡지 다다를 발간하면서 시작되었죠. 1916년에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의 고상한 취향을 강조하는 예술을 공격하고 기존 것을 부정하며 개인의 완전한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즘도 보면 개인의 자유를 많이 우리가 역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다이즘을 많이 끌어오게 되면서 잘자야 맞춰진 이성에 반대하고 우연을 강조하는 예술을 추구하였으며 우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성품 오브제 또는 움직이는 오브제 꼴라주, 아상블라주 등을 시도하였고 사전에 위도 없이 시행되는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이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경계를 허물뜨리기 위한 시도로 이러한 다다이스트들이 기괴한 방법들은 강력한 가치 부정적 개념과 관념과 함께 추상 미술, 초현실주의, 2차 세계대전 후 그다음 1960년대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다다이즘이죠. 자, 그러면 다다이즘에 나오는 게 이제 데스틸. 자, 신조형주의죠. 그래서 스틸이라는 얘기는요, 네덜란드어로 어때요? 스타일이에요. 우리 저번에 드라마 보면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양식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1917년부터 31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술운동의 기관지 이름에서 비롯되었으며 유럽 추상미술의 지도적 역할을 끌어냈던 양식이 데스틸, 신조형주의죠. 그래서 개성을 배제하는 주지주의적 추상미술운동으로서 자연으로부터 탈피 하면서 정신 속의 영감을 찾는 순수 조형주의로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죠. 자, 그래서 데스틸의 특징은 회화, 건축, 조각, 디자인을 막론하고 모든 공간을 동일한 평면으로 간주하는 신조형주의 원리를 밝힌 거죠. 그래서 피터 몬드리안,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인 사람. 신조형주의의 대표주자인 몬드리안은 조형 요소인 선, 면, 삼원색, 삼부채색의 8가지 요소를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법칙이라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조형주의가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칼뱅주의적 담백함, 추상성을 통한 숭고함으로써 예술과 사회의 합일, 하나됨을 이루고자 한 신조형주의는 1920년대 구성주의 운동과 디자인 및 이후의 추상미술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발생지는 네덜란드, 주요 특성은 추상적 기하학적 형태, 수평 수직적인 화면, 제한된 색상의 사용, 기본색 및 흑색, 미니멀, 축소주의적 표면 장식 등이 주요 특성이었고요. 주요 사용은 자연 형태와 주제를 배제하고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하였으며 간결하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구성과 기능을 강조하였죠. 2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절에 등장한 것이 신조형주의죠. 그러면서 이러한 신조형주의 잡지 일부분이에요. 자,
첫 출간된 데스틸 잡지에도 이러한 부분이 잘 나왔다. 신조영주의는 데스틸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작업실에서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특질을 피터 몬드렌이 묘사한 용어이다. 그들은 구성과 기능을 강조 간략하고 논리적인 스타일의 보편적 미학 언어를 창출하기 시작한다. 근대적인 삶의 모습과 부합된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논평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의자나 가구 디자인이죠. 의상에 이러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면서 자, 전성기서 마지막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반데스브루가 바우하우스에 가면서 그룹의 색은 변모한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반데스브루의 대각선과 오로지 직선 수평만을 추구하는 사이에 서로 간의 이제 갈등을 통해서 서로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내향적이었다고 보면은 반데스브루는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였고 24년 두 남자는 결국 같은 해에 논쟁을 하게 되고 토론의 주요 이슈는 선이에요. 이렇게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선 갖고도 서로 이렇게 대립도 하고 우리 미용도 이렇게 선 갖고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피터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봐도 잘 알다시피 그는 죽어도 대각선을 허용하진 않았죠. 오히려 직선하고 직선적 수직하고 수평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죠. 반면 데스브로우의 대각선의 역동적인 측면에 대한 고집, 그의 예술의 특성을 주안점입니다. 자, 역동적하니까 어때? 또 바로크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피터 몬드라인이 영향을 받듯이 신비주의, 큐비즘의 외적인 영향, 직선 추구와 단순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데스틸은 미래주의, 퓨처리즘, 큐비즘, 그다음 초현실주의, 슈얼리즘과 같은 다른 길을 걸었다. 자, 영향을 받은 외적인 직선적인 형상이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의 제목처럼, 이 작품 보이죠? 형상과 사물의 근본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의 조합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요시한 점은 몬드리안의 말처럼 이들은 가로, 세로, 직선을 고집한 것은 사실이나 형식, 비율 등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비율 같은 거에는 집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수평선과 수직선만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자, 원료와 다른 선이나 곡선들이 만약 필수적일지라도 어떠한 기본적 아름다운 내가 추구하는 선과 색은 그 본질만큼 강렬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점은 바우하우스의 철저한 개석과 측정하는 바우하우스 이념과에도 차이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후기 영향들을 보면 반데우르스의 죽음 이후 러시아의 말레비치,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데스틸인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타일, 국제주의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됐죠. 명백한 비물적 시도는 모더니즘의 기초를 형성하는 큰 영향을 미쳤대.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은 테오 반데스의 이런 작품들, 그 다음 조르주 반댕길롱의 컴포지션, 이렇게 구성이죠. 작품들, 빌모스 후사루의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조영주의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독일 공작 연맹에서 신조영주의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자꾸 느끼면서 우리 헤어 디자인 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